안녕하세요. 인생의 무적 코치 덕수머니 규장사 대표 리더 이영입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마케팅의 비밀 캐시버타이징 습관 챌린지 34번째 시간. 오늘은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 15번째 추천글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천글은 어떻게 받을까?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셋째, 사람들이 당신의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면 쉽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제품을 의사에게 팔건 피자집 주인에게 팔건 상관없이 사람들은 추천글을 믿습니다. 콜드크림 회사 폰즈가 1926년에 처음으로 이를 이용한 이래로 사람들은 추천글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추천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냥 배를 놓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천글을 어떻게 받을까? 요청하십시오. 고객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써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유명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새로운 광고, 안내 책자, 웹사이트나 그런 종류를 편집하고 있고 그들만 좋다면 그들의 사진과 함께 추천글을 이용하고 싶다고 설명하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대가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줄 최종 사본 몇 장에 만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웹사이트 디자이너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우리 회사의 디자인 서비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용한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우리 서비스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우리의 가격은 적당한가요? 우리를 친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아래에 이렇게 쓰인 법적 면책 약관을 넣습니다. 나는 플래닝 레디쉬 웹디자인 광고에 홍보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나이인 용문을 기재 완료된 형태나 편집된 형태로 나이 이름과 시도를 관로 안에 넣거나 관로에 넣지 않고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플래밍 레디시는 완전한 보상으로 나의 추천글이 들어있는 초판 10부를 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서명란과 날짜 기입란만 제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많은 기업체가 추천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인쇄물 사본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본은 법으로 약인이라 부르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합의를 약성한 겁니다.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요청을 보낼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1달러를 동봉하십시오. 이 서식을 우리에게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달러를 동봉한다. 이 경우에는 1달러가 약인이 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이 서식을 당신에게 보낼 때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요금 별나 반송용 봉투를 써서 우편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을 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게으름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천글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장미축제공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